네, 안녕하세요.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세의 기리입니다. 안녕하세요, 여러분들. 자, 오늘은 코스피는 조금 빠지고 코스닥은 그 반면 오르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. 오늘도 화이팅! 오늘 코스피 0.2% 하락으로 소폭 조정을 받고 있는 걸 체크할 수 있습니다. 오늘의 매도를 보니까 조금 나쁩니다. 개인 2200억 매수, 외국인 오랜만에 매도합니다. 2700억 매도, 기관과 연기금의 눈치 보기를 보여줍니다. 그 와중에 연기금은 무엇을 사는가? 삼성전자, SK하이닉스, LG전자, 네이버, KB금융, 보스홀딩스를 매수합니다. 다음으로 코스닥은 0.8% 올라갑니다. 코스피와는 확실히 다른 움직임을 나타내죠. 우리가 지난 주말에 공부했다시피 코스피는 꽤나 많이 올랐고 코스닥은 많이 못 오른 상태에서 연준의 피봇 기대감이 나오면은 당연히 코스닥의 상승 확률이 높아질 것을 우리가 한번 공부를 해봤었는데 그 흐름이 일단 지금은 나오고 있는 걸 체크할 수 있습니다. 환율은 4.7원 하락해 1325.3원, 미국 선물은 0.5% 정도 상승하고 있습니다. 코스피 선물은 외국인의 혼조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오늘의 주요 뉴스는 미국 증시가 일단 일시정지를 했다고 합니다. 그동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살짝 숨고르기를 한다고 볼 수 있겠죠.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은 미국의 옵션 만기이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눈치 보기가 나올 확률이 있을 것 같습니다. 다음으로 오늘 상장한 ETF가 무려 6개가 있는데 그 중에 로봇 ETF와 친환경 ETF가 상장을 했습니다. 그 이유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오늘 로봇 관련주와 친환경 선박 관련주가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.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하락하는 기업이 많습니다. 그 와중에 삼성 SDI가 5.5%나 급락하고 있습니다. 오늘 강한 섹터는 코로나 관련주, 건설기계 관련주, 애플페이 관련주, 반도체 관련주, 그 반면 약한 섹터는 항공 관련주, 정유 관련주, 올림픽 관련주, 2차전지 관련주가 약한 흐름을 나타냅니다. 마지막으로 연시 기준 외국인 매수하는 보자면 LG엔솔, DB하이텍, 삼성전자우, 셀트리온, KTNG, 한국카본, FNF, 삼성전기, 한솔케미칼, SK바사를 매수합니다. 빠이요!